저는 늘 새벽에 일어나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유난히 몸이 무거웠어요. 애 셋 낳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 위로하며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아무도 안 보지만 저를 위해 옷도 산뜻하게 입고요. 그러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이 얼마나 이쁘던지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추운 겨울을 버티며 1년을 묵묵히 준비한 벚꽃의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름다운 꽃 뒤에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하게 먹이려고 열심히 연구했던 시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꽃필 줄 상상도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이 있어서 저렴한 식재료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 그 덕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참 행복해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파스타를 소개할게요. 바로 페타치즈 파스타예요. 2019년 핀란드의 한 블로그가 시작한 이 간단한 레시피에 핀란드에서 페타치즈가 매일 품절된 적도 있었대요. 너무 간단한데 예쁘고 맛있는 페타치즈 파스타. 완전 제 취향 저격이에요. 토마토, 마늘, 올리브오일, 몸에 좋은 삼총사가 다 출동이에요. 방울토마토 600g에 간마늘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올리브오일도 듬뿍 뿌려주세요.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황사나 삼총사, 우리를 젊어지게 해요. 진정한 이너뷰티 식품이에요. 재료에 오일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페타치즈를 중앙에 넣어주세요. 치즈에도 오일을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만들기만 해도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180도에서 35분 익혀주세요. 오븐이 없으시면 후라이팬에 뚜껑 덮고 중불에서 40분 정도 익혀주세요. 소스가 익는 동안 펜네 면을 삶아줄게요. 펜네는 중간에 구멍으로 소스가 들어가서 씹을 때마다 소스가 톡톡 터져서 너무 좋아요. 우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바질잎을 찢어서 넣어주세요. 토마토와 치즈를 터뜨려 주세요. 너무 맛있겠죠? 침샘 폭발이에요. 면과 소스를 섞어주세요. 바질잎으로 장식해주면 끝이에요. 집에서 바질을 키우면 요리에 신선한 풍미가 더해져요. 바질합은 강추해요. 페타치즈 특유의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감칠맛이 새콤한 토마토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후추는 가열하면 발암 물질이 나오니 꼭 요리 후에 넣어주세요. 대표로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심 너무 맛있어요. 주말 브런치로 강추해요. Thank you.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